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모유를 먹는 아기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유 속에는 오직 5%의 단백질만 존재하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전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이자 블리플360 CEO,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해커이자 최강의 식사 저자인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죽은 세포 소기관이나 손상된 단백질, 산화한 입자가 쌓여서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작용을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가포식을 작동시키는 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식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단백질 제한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단백질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포는 세포질에 있던 독소를 찾아서 배출시킨다. 여기서 우리 헬스인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자가포식 작용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 약화를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단백질 단식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애썼으나 그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냥 단백질 단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자가포식의 효과가 있다라는 정보는 많았으나 정확한 메커니즘과 효과를 본 사례가 찾기가 힘들다가 약 19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닥터 샘 로빈스의 Eat No Protein to Gain More Muscle, 더 많은 근육 증가를 위해서 단백질을 먹지 않기 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한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는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유도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근육량의 증가와 적은 지방의 증가, 즉 림매스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체중이 200파운드, 한국 체중으로 약 90kg 정도였고 600g의 프로틴을 매일 섭취했다고 합니다. 600g의 프로틴을 섭취하려면 닭가슴살을 최소 하루에 2kg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2kg 정도라고 하면 삼겹살 1인분이 200g이라고 쳤을 때 매일 닭가슴살만 10인분씩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달 동안 이런 시기를 진행한 결과 어떤 근육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들은 단백질 파우더 산업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모유를 먹는 아기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유 속에는 오직 5%의 단백질만 존재하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9%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체중 1kg당 2.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몸은 단백질을 더 빨리 산화시키고 그 결과 단백질이 더 빨리 분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오직 48시간 정도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단백질 산화가 증가해 버려서 단백질 분해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저하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몸은 단백질이란 것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다 분해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는 근육을 잃는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단백질을 제한하는 단백질 단식을 언급합니다. 단백질 단식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완전히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단백질을 15g 이하로 제한시키고 좋은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날은 치팅데이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채소 위주의 탄수화물, 그리고 호박, 고구마와 같은 녹말식품을 추천합니다. 샘 로빈스 박사는 단백질 단식과 더불어 단백질 사이클링을 추천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일요일날 단백질 단식을 진행하고 월 화요일 평상시 단백질 섭취량 200g인 사람 기준 75%인 150g을 섭취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20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금요일 토요일에
250g의 단백질을 섭취한 후 일요일날 다시 단백질 단식을 진행합니다. 원리는 아까 설명드린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는 48시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이것을 리셋시켜주는 것이고 월요일날 75%로 1단계 시동을 걸고 그 48시간 후인 수요일날 단백질을 100%로 2단계 시동을 걸어주고 그 48시간 후인 금요일날 125%로 3단계 시동을 걸어서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단백질 합성 능력을 증가시키고 또다시 일요일날 그것을 초기화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빈스 박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근육량을 얻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단백질 단식은 아까도 언급되었던 자가포식 작용으로 체내 염증을 감소시켜 더 많은 근육 증가와 관절의 통증 감소 및 더 빠른 체지방 연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단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추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좋은 작용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일요일에 단백질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이날 탄수화물과 좋은 지방을 위주로 먹습니다. 주로 깨끗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이 많이 함유된 고구마나 떡, 현미, 파스타 등을 먹습니다. 지방 섭취는 주로 버터, 올리브유,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를 통해서 해주는 편입니다. 단백질 단식, 다소 생소한 개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충분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이 충분히 그럴싸하게 느껴졌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해보고 꼭 생생한 후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